13명 들어오셨어. 세븐틴 다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인데, 13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저의 자축 생일 파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6일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오, 화면에 막 그것 뜨네. 셋, 넷. 내가 벌써 초를 24살치에 꽂게 되는 날입니다. 손 빌게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생일을 축하해 주시고 계십니다. 미역국 먹었습니다. 미역국 먹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일을 축하해 주고 계신데 뭔가 실감이 안 나고 작년 4월 6일에는 저희가 일본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 콘서트를 한게 그렇게 오래 전 일은 아니라고 느껴지는데 벌써 1년이 지나 4월 6일이 돌아왔다는 게참 어색하고 신기하고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리고 멤버들도 너무 많이 축하해줬고 가족들이랑 만나서 같이 밥도 먹었고 그다음에 멤버들이 생일 선물도 줬어요. 명호는 제 방에 있는 와인 냉장고를 꽉 채워주겠다고 와인 8병을 사왔어요. 8병. 내가 보니 내년까지 먹을 것 같아. 그리고 정한이 형은 옛날에 같이 산책하다가 봤던 제가 예쁘다고 했던 옷을 갑자기 사온 거예요. 진짜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았고 신기하죠. 그 다음에 다들 막 생일 광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아직 제가 볼 때도 왜 생일 광고가 안 뜰까요? 한번 꼭 광고가 나올 때까지 한번 아니네. 나는 광고를 안 보네. 잘못된 게 아니죠, 이거. 나는 광고를 안 보는 유저잖아. 그죠? 나는 광고를 볼 수가 없네. 그거를 로그아웃하고 다시 한번 봐볼게요, 제가. 왜 광고가 안 떴구나. 그래서 안 떴구나.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제 지인들이 그냥 막 가로수길에 제 깃발 걸려있다 그러고 엄마 아빠도 카페에 제 사진 붙어있다 그러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걸 문득 실감합니다. 정말 그리고 우선 뭐니뭐니 해도 지금 생일 브이라이브를 시작한 지 5분 만에 20만 명의 시청자분들이 들어와서 뭐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생일을 축하하려고 이렇게 올라와서 하트를 누르고 댓글을 써주시는 거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민규 오빠, 저 내일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요. 벌써 데뷔하고 나서 20살, 21살, 22살, 23살, 데뷔하고 나서만 해도 다섯 번째 생일이야, 벌써. 시간이 굉장히 매우 많이 빠르죠? 이제 맞아요. 나이 들수록 엄청 빨라라고 말씀해 주신 분은 대체 몇 살일까요? 내년 또제 생일에는 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작년 생일에는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거든요. 그 공연장에서 얼굴에 케이크도 묻히고, 투어 중이었었는데, 그때 했던 것도 너무너무. 사실 제가 지금 오늘은 쉬는 날이어서 그냥 숙소에서 쉬고 있다가 잠깐 회사에 나온 건데, 사실 데뷔하고 나서 쉬면서 생일을 보내는 게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것도 매력이 있는 것 같고, 묘해요. 정말 많은 지역에서 생일을 축하해 주는데 생일은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있는 생일이고 지금 여기에 2만 6천 26만 5천 명 26만 7천 명이 들어와 계신데 1년에 생일을 26만 7천 8천 번을 축하해 줘야지 내가 다 축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생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365일, 여러분의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8만 명이면, 1년에 하루에 28만 나누기 365이니까, 대충 한 하루에 700번씩 해야 되는 건가? 7,000번인가? 7,000번이네. 700번인가? 700번이네. 하루에 700번씩 생일 축하해드릴게요. 오빠 오랜만에 실감 올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부담스러워요, 부끄럽고. 아니, 내가 어제 그 네이버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민규님 생일 축하합니다가 네이버 위에 뜨는 거예요. 이거 대박이다. 너무 깜짝 놀랐죠? 이거는 와 신기하다. 너무 이제 네이버도 날 생일을 축하해 주는구나. 그랬는데 아니래요.
아쉽더라고요. 생일에 미역국 먹었고요. TMI. 오늘 생일이에요. You look like a CEO. Thank you. 오케이. 뭐가 선물 받았습니까? 있습니까? 네. 오빠 오늘은 겉옷만 안 입고 왔네요. 겉옷 입고 왔거든요. 자, 얼굴을 왜 이렇게 들이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댓글이 안 보여서요. 승관이 형한테도 축하받았나요? 저한테는 형이 아니었어요. 연락은 왔는데, 생일 축하해 민규 형 이렇게 왔길래, 고마워 승관 동생 이렇게 보냈습니다. Your English is cute. Thank you. 오늘 컨디션 어때요? 컨디션 너무너무 좋아요. 김민규, 민규어 하나 만들어주세요. 민규어를 만들어볼까요? You are very, very cute and pretty. Happy birthday. Thank you. 브이앱은, 이게 번역이 안 되나? 번역이 되면 좋긴 좋겠다. 그쵸? 아쉽네. 위버스에서 만나면 되겠죠, 뭐. 김민규어를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만들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지? 우리 멤버 중에 그런 말을 만든 사람이 있나? 호시 형의 호랑해, 막 이런 건가? 와우. 추천 좀 해주세요. 민규어. 떨린다. 그럼부터. 아, 다 내가 말실수했던 것들이구나. 에이, 멍멍이 난 아니다, 솔직히. 진짜, 왜 그래, 진짜. 이름 뭐야? 진짜 봐. 와, 이름 권 교수야. 권 교수님, 멍멍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호랑이는 뭐, 그러려니 하고요. 멍멍이는 아닌 걸로. 아, 오늘 고객센터 날이구나. 끝바지. 뭔가 좀 그런 거 말고 좀. 아, 정말 이 생일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V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스피커폰으로 켜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어떻게 스피커폰 켜드려요? 아, 왜요? 켜드릴게요. 아, 왜요? 켜드릴게요. 안 돼요. 왜요? 아, 스피커 안 돼요. 왜요? 한마디 해줘요. 여러분들, 아직 안 켰어요. 낄까? 아니야, 아니야. 키지 마. 켰어. 민규야, 생일 축하한다. 고마워. 안녕. 안녕. 잘 자. 어떻게 알았지, 잘 거? 목소리가 딱 잡는 목소리다. 아, 맞아. 안녕.
또한 번의 생일 축하를 받았군요. 지금. 다음에 승관 씨한테 전화해 보세요. 저는 멤버들 이름을 다 예전에 핸드폰 쓸 때는 뭐 되게 약간 알록달록하게 해놨는데 지금은 그냥 다 본명으로 해놨어요. 전원우, 권순영, 에스쿱스. 에스쿱스는 본명 아니에요. 에스쿱스는 뭔가 에스쿱스가 좋아서 그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전화를 걸때 시리아 에스쿱스한테 전화해줘. 이름을 전화를 해준다니까요. 나는 그게 너무 편해서, 조금은 정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부승관, 이찬, 최번원, 아니야, 조슈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 어떤 멤버일까요? 하지만 받지 않지 않아. 재밌는 일 없어요? 기분 좋거나 즐겁거나 재밌었거나 행복했던 일 없나? 지금 딱 벚꽃이 엄청 많이 폈잖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제 생일이 봄이라는 게 약간 뭔가 실감나는 그런 날씨인데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알리우 슬리피? 너 졸리니? 라는 뜻인가? 안 졸려요. 다들 몸잘 챙기고 건강 잘 챙겨야 돼요. 지금 벌써 45만 명이 들어와서 제 생일을 축하해주고 계신데. 큰일 났네요. 45만 명이면 하루에.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46만 47만 1만을 365로 나누면 하루에 1287명을 축하를 해줘야 한다는 건데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군요. 하지만 마음만은 하루에 김계산, 김산수, 김수학, 김이과. 저녁 메뉴 추천. 오늘 저녁 메뉴는요, 제가 아까 점심에 갈치구이랑 고등어구이랑 미역국을 먹었어요. 생선을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너무 좋던데. 건강한 한식을 드셔보시는 게 어떤가요, 오늘 저녁은? 우리 민규는 지금 내가 24살이니까 무엇을 이루고 싶니? 민규야, 겉옷만 안 입었다는 게그 뜻이 아니라 평소에 겉옷만 입다가 오늘은 안에 옷을 입었길래. 패스. 다들 너무 보고 싶죠? 도겸이는 아까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너의 생일 선물을 준비했다고 뭔지는 말안 해주고 기대하라고 합니다. 과연 뭘까요? 뭐길래 그 도겸이가 기대까지 하라고 하는 말을 할까요? 참 오늘도 느끼는 건데 멤버들한테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정말 가족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생일인데 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날 너무 보고 싶어 해주고 나는 물론 나도 친구들이 보고 싶겠지만 나는 생일이니까 엄마 아빠랑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생일이니까 멤버들이랑 같이 있고 싶다 누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되게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호시 형이 저한테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추천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추천해주는 걸 내가 호시 형한테 해달라고 말을 할게요. 뭐가 좋을까요? 아니요, 옆에 호시 형 없어요. 집한채안될것 같고요. 호랑이는 안 가지고 싶어요. TV, 닌텐도, 카메라, 민규 이니셜 목걸이, 강아지 인형, 안마기, 차요, 아이패드, I love you, 세븐틴 앨범, 옷, 반지, 동물의 숲, 노트북, 오, 노트북 괜찮다. 아니야, 좀 부담스러워. 가방. 아이폰 향수 뭐가 좋을라나? 노트북 괜찮고 숙소 청소권은 굳이 그러고 보니까 원영이 카메라 렌즈를 안 사줬네요. 뭐 그래요. 맥북 가자.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호시 형 성격이라면 분명히 이제 뭐 어디다가 커뮤니티에다가 자기 이름 쳐보다가 자기 이름이 딱 나왔는데 민규가 오늘 호시에게 맥북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걸 보고 생각이 들면 알아서 해올 수도 있겠죠? 아니 나는 뭐 그냥 그렇다고요. 아니면 갑자기 막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가 막 민규 호시 이렇게 올라와 버린다거나 민규 호시 아니면 호시 민규 부 아니면은 호시 민규 생일 선물 뭐 이렇게 갑자기 글이 올라와서 호시 형이 그 우연치 않게 보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호시한테 직접 말할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선물이라는 건 자고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러져 나오는 마음으로 선물하는 거지. 뭐, 나 이거 갖고 싶어, 나 이거 해줘.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네, 알아서 호시 형이 브이라이브를 보거나 하겠죠, 뭐. 우선은, 벌써 2020년 4월 6일인데, 또 내년 생일까지 또 생각보다 짧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365일 중에 하루는 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일이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 생일이 되게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하루가 되게 짧은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하루 24시간을 여러분도 행복하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제가 너무나도 많은
축하와 사랑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보답해주고 싶은 마음이 큰데, 제가 직접 한분한분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뭔가 여러분의 행복한 생일을 기원하고 응원해드릴게요. 저는 오늘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내년 4월 6일엔 또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기분 좋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할게요. 2020년 여러분의 생일 전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서로의 생일을 축하해줄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와 캐럿이 됩시다. 다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너무너무 고맙고. 60만 명이 들어와서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앞으로도 자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도록 할 테니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서 보냈으면 좋겠고, 즐거운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힘들더라도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생일이. 12시간 정도, 6시간 정도 남았는데, 남은 6시간을, 즐겁고, 행복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들로 한번 채워보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한 생일이 되는 것 같아요. 대박. 왜 울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죠? 절대. 민규와 12 만들었잖아. 그12 승관이가 한 건데 내가 써먹었어요. 근데 그게 고잉세븐틴에서 너무 잘 나오고 마치 내 것처럼 됐는데, 뭐 승관이가 뺏겼다고 속상해하더라고요. 다들 너무너무 고맙고, 나는 이제 떠나갈게. 오늘은 내 생일이지만, 내 생일이 여러분 한명한 명에게도 조금이나마 특별한 날이 돼서,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즐겁고, 여보세요? 회사야. V라이브 해. 끊을 거야? 스피커폰 켜줄까? 스피커폰 켤까? 스피커폰 켤게, 켤게. 안 돼? 키지 말까? 뭐라? 아니, 켜도 돼. 아까부터 켜져 있었어. 아, 미안. 안녕? 밥 먹을래? 나밥 먹었는데. 알겠어. 배고파서 전화해봤어. 그래서 생일 축하 한번 하시면 안 돼? 생일 축하해. 안녕. 선생님들이 생일 축하한대.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 끊어. 내가 끊을 거야, 끊어. 끊었어. 오케이. 딱 30분이군.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저는 이제 갑니다. 안녕. 잘 있어.
안녕. 끝. 끝. 끌게요. 끝. 댓글이 계속 올라와. 아, 너 계속 들어오시잖아. 딱 끌려고 누르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갑자기 만 명씩 들고 막 이래. 김민규 좀 가만히 계세요. 저의 사랑의 화살이 빗나가지 않게. 아까부터 계속 올라왔는데 진짜 제가 읽을까 말까 하다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읽는다 진짜. 저의 사랑의 화살이 빗나가지 않게 가만히 있으라고요? 어우, 위험해, 위험해. 아니, 나 지금 좀만 있으면 70만 명 들어올 것 같은데, 좀만 기다려볼까? 가지 마세요, 거지 마세요가 아니라, 어를 아로 바꾸면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바뀌었어, 가지 마요로. 밥안 먹은 사람. 오늘 저녁에 다들 맛있는 거 먹어요. 아니야, 걔 항상 매일매일 맛있는 거 먹어요. 다들 어떻게 69만 명이 이걸 보고 있지? 신기하네. 어떻게 69만 명이 보지? 그러면 내가 지금, 아직 해외에 계신 분들도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69만 명이 동시에 세븐틴 노래를 들어. 그러면 동시에 스트리밍 수가 갑자기 69만 개가 되는 건가, 진짜로? 아니면은 막한 사람이 막 여러 개 들고 있지 않을 거 아니야. 이게 신기하네. 아, 누적이야, 민규야?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민망하니까 저는 이제 떠나갈게요. 안녕. 부적이었구나. 나는 또 그걸 몰랐네. 갈게, 나. 진짜 창피해서 간다, 이제. 다들 행복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 부적이었구나.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계속 한 명씩 오르는 거구나. 아, 난 또, 아, 놀래라. 됐어, 갈게 이제 진짜. 사랑해요 다들. 진짜 많이 사랑해요. 웃지 마, 이제 나갈 거야. 5, 4, 3, 2, 1, 끝. 안녕, 고마워요.